자, 기출 예상지문 OX 민법 특강을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작년판하고 올해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는 건데, 작년 책하고 좀 약간 달라진 부분은 이제 새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로 중복되지 않게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가 또는 요 서기보, 승진, 네, 법행, 네, 법무사 문제. 요거 최신, 그러니까 22년 기출 문제까지 해서 반영해서 넣어드렸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신 판례 기준으로 해서 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OX로다가 가능한 문제들을 이렇게 반영시켰어요. 그후 나오는 이제 추가 시험 나올 볼 때까지 나온 추가 판례는 이제 추가 프린트로다가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고 따라오시면 되고, 작년보다 페이지가 약간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 618페이지 분량인데, 강의 일정은 한 8회 내지 9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80페이지나 70페이지, 80페이지 요 정도 나가서 8회 내지 9회, 그러니까 8회 내지 9회로다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70페이지나 80페이지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진도는 민법 총칙부터 순서대로 민법 총칙, 그다음에 이 교재 순서대로다가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그다음에 친족상속법 이런 순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습하실 분은 그렇게 착오 없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70페이지 분량으로다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민법 총칙 그 앞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뭐 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25페이지, 25페이지, 한 2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하려고 해요. 세 타임으로다가 일단 하려고 하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은 대신대로 안 보고,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할 예정인데, 아주 쉬운 문제라든가 그런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다가 하려고 해요. 자, 3페이지 보시면, 공동 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공동 선조.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에 구성된다. 종중에 구성은 미성년자는 종중에 구성될 수 없어요. 성년이어야 되고, 성년이면 남녀 구별 없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년이어야 된다는 게 하나 쟁점이고, 그다음에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종중에 구성이 된다. 즉 여자도 성년이면 구성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에서 이게 입장 표면이 있었던 판례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년이라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남녀 구별 없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을 적용하여 할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부분이 틀렸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 법에 반하면 안 돼요, 관습법이. 그래서 요게 이제 성년 관련된 그 종중 구성은 자격 관련해서 종전에는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된 종중을 인정했는데, 요게 이제 성년이면 여자한테도 종중에 구성이 될수 있게 하는 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식의 판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판결로다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 법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4페이지를 가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얘기를 그 3번, 4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원이죠. 법의 근원이란 뜻인 거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다.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런 말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과 관련돼서 대등적 효력이냐 보충적 효력이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충적 효력이라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잠깐 가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그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런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 이에 반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고 단순히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4번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간섭법은 그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사실인 간섭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요. 맞지? 그렇지만 간섭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5페이지 가보시면 권리 행사 의무 이행 파트에서 1번 자, 신의성시 원칙과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몇 개 쭉 설명되어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에도 신칙상 그 계속적 보증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적 보증인이 아닌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일 때는 어떠냐? 그때도 신의칙으로다가 제한할 수 있냐?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물어보는데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자, 계속적 보증뿐만 아니라 특정 채무에서도 신의칙에 의해서 보증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권리 남용에 관한 얘기인데 권리 남용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통 말해요. 그때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실세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에서 정되지 아니하며 주관의 요건은 그 앞부분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뒷부분에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주관의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취인될 수 있다. 이 표현인 것이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3번으로 가보시면 6페이지죠. 요거는 이제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에서 금반원칙과 관련된 얘기죠.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된 금지원칙으로서 금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신의성실 원칙, 파생 원칙으로서 근본 원칙이 원칙이지만 선행위와 모순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즉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체결해 놓고 내가 체결한 법률 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원래는 선행위와 모순 행위 원칙을 강조하면은 원래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이 강행법과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선행위가 무슨 행위라 하더라도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3번이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5번도 같은 취지를 한번 가볼게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이다. 틀렸죠? 그래서 이게 3번하고 5번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 자, 그 선행위원 모순행위 원칙 금지 예, 즉 금반원칙이 적용되는 원칙적인 판례로서 그 임차인이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선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근본원칙이 정된다라는 원칙적인 판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4번도 원칙적인 판례로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와 관련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 4번은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가보시면 7페이지 6번이죠. 상계권 남용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보통 권리 남용은 주관 요건, 객관 요건을 보통 요건으로 한다고 해요. 즉 주관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취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렇지만 상계권 남용 같은 경우는 주관의 요건이 별도로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물어보는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상계권 행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요건에 요구되는 주관의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것이죠. 7번 같은 경우 인지청구권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관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막을 수 없다. 즉 인지청구권 행사는 그 밑에 해설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이런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청구권은 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합의로 포기할 수도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인지청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지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을 2번 형태로다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인지청권 행사가 상속재산 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식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인지청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죠. 자, 8번으로 가보시면,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인데, 그래서 산에서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죠. 매매고. 자, 그래서 명의신탁증은 무효. 을 앞으로 된 등기 무효인 거죠. 자,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죠. 이럴 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즉 갑의 병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병에 대한 말소권을 대위 행사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이때 수탁자가 그 목적분산을 제3자에 처분했다. 실명법 4조 3항에서 제3자는 혼합불문이라고 보호되죠. 다만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했다면 이 재산제는 보호받지 못해요. 이럴 때는 재산제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제3자 소유권 등기가 이제 무효인데, 그럼 만일 그 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제3자가 신탁자 상대로 부당이득이라는 청구는 가능하냐, 이런 얘기야. 부당이득 안 된다는 얘기지.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자 상대로도, 첫자 신탁자가 사용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신탁자 상대로 부당이익불안 청구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 성립이, 즉 이게 인낙으로 청구 인낙 또 판결 등으로 이렇게 했다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다면이라는 말을 바꿔주셔야 돼. 하였더라도 이걸 하였다면이라는 말을 바꿔주시고, 그럼 보호받지 못한 뜻이고, 제3자가 토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익불안 청구를 하는 것을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남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당이익불안 청구 못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8번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 8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권리 능력, 의사는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자, 특히 그 미상자 법률행위와 관련된 얘기가 문제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자, 1번. 미상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5조에 이런 얘기 있죠.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는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취인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상대 취인 못해요. 성년자가 대리 취인할 수 있지, 아니면 법정대리 취인하든지. 하지만 취소는 법정대리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때 설문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행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다. 이거 틀렸죠? 끝부분에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익불안 대상이 아니라 금전부당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 잠깐 봐보면 그 밑에 이제 해설문에도 있고 뒤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즉 미성년자가 카드 발행인, 신용 카드 회사 발행인이죠.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취소 대상인 것이죠. 근데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성년자가 신용 카드를 사용해서 가맹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 따른 부분, 이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다 유효예요. 이게 설사 신용카드 연계약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취소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이게 무효가 되진 않아요. 또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의 어떤 그 대금 지급 이것도 무효가 되진 않아요. 다만 요것만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됐다 하더라도. 자, 그럴 때 부당이득 노트북 물건이 부당이득이냐 아니면 금전 즉 신용카드 회사가 요 가맹점한테 대금 지급함에 따라 미성년자 측한테 대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부당이득 대상되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부당이득 대상 되는 부분은 금전 부당이득인 것이지 물건 부당이득이 아니다. 실익은 어디 있냐면 금전 부당이득은 그 현존함이 추정돼요. 하지만 그 때문에 현존함이 추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근데 만일 물건이 부당이득이라면 이 부당에 따른 청구하는 자 측, 원고 측에서 부당이득 한다라고 입증해야 돼. 즉 현존한다고 입증해야 돼. 그래서 현존함에 대한 그 추정에 관한 문제가 금전일 땐 추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 부당이득이 748조 1항 2항에 있는데 1항은 선의, 2항은 악일 때. 자 그럼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하는 반환이고 악일 때는 현존이익뿐만 아니라 받은 이익에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즉 이자에 대한 지은 손해금까지. 이게 청구했다는 게 748조 2항이에요. 자 일단 미성년자 법률행위 부당이득은 74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41조가 적용돼요. 그래서 141조 단서에 보면은 미성년자 측에서 부당이 반환할 때 현존이익한들 반환인데 선의 수익자뿐만 아니라 악의 미성년자도 현존이익한들 반환이다. 이게 주의할 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현존이익한들에서 반환이기 때문에 금전 같은 경우 현존함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이 된다. 이런 것들이 주의할 점인 것들인 거죠. 2번 같은 경우 요거까지 무효가 되지 않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3번 같은 경우 법정 등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등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걸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것도 역시 금반원칙과 관련된 얘기예요. 선행의 모든 원칙 금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그 법정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법규예요. 그 위반해서 법률을 체결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체결해놓고 나 이거 미성년자 법률행위에서 법정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취소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이죠. 원칙에 대한 예외. 이렇게 된 거죠. 금반원칙 관련해서. 4번 같은 경우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면 취인이 있을 때까지 그 사표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한 그 상대방 보호 규정이 그 최고권, 거절권, 철회권 이런 규정들이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철회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 알았다면 철회권 행사 못 해요. 그래서 그 해설 부분도 참고해 봐 보시면 제한 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사표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점을 알았을 때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이지만 잘 물어봐요. 시험에 헷갈릴 수 있고. 자 그렇지만 5번 같은 경우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거지.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취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단독 행위 당시 제한 능력점을 알았을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철회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6번 같은 경우도 틀리기 쉬운 거예요. 불법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정등이 손해배상하지 않는 한 3년간 720조 1항에 관한 이제 그 소멸시효 3년 그다음에 720조 2항에 관한 10년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 장기 소멸시효 이런 얘기인데 특히 단기 소멸시효 관련된 얘기는 뒤에 그 해설을 잠깐 가보시면 그 불법행위나 손해배상권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하지 않는 날로부터 3년 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하지 않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 관한 얘기인데 물론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자 앞날 3년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하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앞날 이렇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앞날 기준을 따지는 거다. 미성년자가 앞날 기준이 아니라 설사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6번 다시 한번 문제 가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 그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 미성년자나를 빼버리고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기 쉬워요.